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벌써 우리가 세 번째 만남이네요. 자, 오늘 실험은 뭐죠? 아, 네. 굉장히 떨려요. 오늘도 뭐 화장 지우는 건가요, 설마? 오늘의 주제, 클렌징 오일로 블랙헤드 제거가 가능하다. 클렌징 오일로 블랙헤드가 제거가 가능한가요? 절대 안 되지 않아요? 블랙헤드 이런 건 코팩 이런 걸로 해야 되잖아요. 제가 인터넷 후기를 봤는데 네. 이게 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그리고 저희가 또 찾아보니까 알로에 젤이랑 클렌징 오일을 같이 쓰면 잘 된다라는 후기가 많아서 지금 그걸 두 개 다 같이 실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클렌징 오일로 알로에 젤과 해가지고 블랙헤드 제거가 가능한지 제가 오늘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클렌징 오일로 블랙헤드 제거가 가능한가? 네. 그거에 대해서 실험을 하러 왔는데 가능한가요? 가능하다고 많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시험을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말씀 좀 한번 해주세요. 네. 우선 사용할 장비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네? 폴리스코프라는 장비를 사용할 거고요. 이 장비는 130만 화소의 고해상도 접사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피부를 적나라하게 보여줄 수 있는 장비예요. 그래서 확대해서 피지가 얼마나 있는지 사진 찍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블랙헤드가 제거가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헤드 확인을 위해서 코 클렌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로에 젤을 요 반에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클렌징 오일로 이제 러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다림 끝에 실험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잘 나왔나요? 어떻게 되나요? 네, 시험 결과 알려드리면 클렌징 오일을 사용한 후에 피부에 피지가 녹아져 나와가지고 피지가 좀 줄어든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클렌징 오일만 사용한 부분하고 클렌징 오일하고 알로에 젤도 같이 사용된 부분에서 크게 두 개 다 차이는 없지만 피지는 비슷하게 감소한 걸로 분석이 되었어요. 클렌징 오일만 사용한 쪽은 피지가 90% 감소했고요. 전에 알로에 젤까지 사용한 쪽은 92%가 감소해서 2%의 차이가 있었지만 둘 다 90% 이상의 변화율을 보여줬기 때문에 둘 다 피지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 그러면 블랙헤드 제거가 된다라는 거네요? 클렌징 오일이 블랙헤드를 제거할 수 있는 원리가 있나요? 클렌징 오일은 보통 메이크업 제품 지우느라 많이 사용하시는데 유분 성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피부에서 나오는 피지도 유분 성분이에요. 그래서 클렌징 오일이 피지를 녹여주면서 조금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 여성분들은 다 클렌징을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요 부위만 이렇게 피지 부위만 이렇게 조금 더 섬세하게 해주시면은 따로 코팩을 사용하지 않아도 혹은 코팩을 사용하고 싶은데 없는 날 클렌징 오일로 이렇게 해가지고 블랙헤드를 제거할 수가 있겠네요. 네, 피지를 좀 녹여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집에 있는 클렌징 오일로 러빙을 해주시면은 블랙헤드를 제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은 클렌징 오일로 블랙헤드를 제거할 수 있다!